타시죠. 타세요. 미안하진 않았어요. 거짓된 말과 미소의 속아 스스로 차에 올라탄 건 그 여자들 잘못이니까. 저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러니까요. 또 대낮이기도 아침, 하고 아침이에요. 아침이에요? 저게 실제 상황에서는 그 아침에 저분이 출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. 아. 그런데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큰 도로를 가다 보면 이제 그 관공서가 하나 있어가지고 CCTV에 이 당연히 지나가는 것이 찍혀야 되는데 그 관공서 CCTV 사이에서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더 수사가 어렵겠다. 근데 진짜 대범하네요. 어떻게 출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요. 네, 그... 근데 지금 뭔가 도움을 요청하듯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본인은 공무원이고 저희가 그리고 굉장히 좀 한적한 곳이었고요.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길을 알려주기가 참 곤란한 일은 또 상황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. 빨리 가요, 저쪽으로.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. 왜 이러세요? 아, 이러지 마세요! 그 모든 걸 다 계산하고 저런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. 아. 살려주세요. 신고는 안 할게요. 살려주세요. 집에만 보내주세요. 네,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. 한 번만 살려주세요. 처음엔 그저 주체할 수 없던 욕구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내 안에서 또 다른 뭔가가 깨어난 건지도 모르죠. 아우, 진짜 너무 화난다. 아니, 정말 스타킹으로 목을 졸랐잖아요. 네. 저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스타킹이었을까가 이제 의문이 되는데 약간 변태적인 그러니까요. 약간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. 변태적인 어떤 패티시 뭐 성 도착증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. 거기에 더불어서 이 잔혹성을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어떤 그 강호순의 시그너처일 수도 있고요. 범행 도구 없이 얼마든지 내가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고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그것을 높여가면서 어떤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오만함이 지속이 된 거죠. 스타킹이라는 게 신축성이 있습니다. 이게 근데 이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쉽게 졸라지지 않아 쉬운 방법이 아닐 것 같은 쉽게 졸라지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? 아, 너무 잔인해요 진짜. 그가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? 피해자가 느끼는 성범죄를 통해서 느끼는 고통과 서서히 죽어갈 때의 그 고통 이 모든 시간이 강호순한테는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쾌락이었던 거네요. 바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. 강호순을 전형적인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쾌락형 성범죄 연쇄살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진짜 열받는 말인 것 같아요. 쾌락형 범죄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 생명을